오늘은 제가 덕담만 하겠습니다. 욕 같은 거 안 하고 예, 덕담만 저로 나왔습니다. 이곳에 집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새해에는 김건희 구속, 윤석열 퇴진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예, 이곳을 지나시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큰 머슴을 하나 뽑았죠. 큰 머슴이 일을 잘하라고 뽑았는데 이 머슴놈이 일은 안 하고 예, 아래 작은 머슴들 괴롭히고 권세만 부리고 있죠. 미친놈같이 망발을 막 하고 있고. 근데 그 큰 머슴 마누라는 또 누구냐? 예, 머슴을 조정하면서 예,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어요. 예, 머슴을 예, 자기 종거리에 부리면서 큰 머슴의 마누라가 실질적인 큰 머슴의 노릇을 하고 있는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큰 머슴 뽑아놓은 큰 머슴 찍은 분들 잘 들으세요. 큰 머슴 찍은 분들, 이 큰 머슴 놈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슴을 뽑았는데 잘못하면은 머슴 놈을 끌어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끌어내리자고 이렇게 첫달 고음날 이곳에 섰습니다. 예, 이곳을 지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예, 내년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 큰 머슴 예, 우리가 끌어내리고 유태로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도록 합시다. 예, 내년에는 윤석열 퇴진, 김건희 구속, 복들 많이 받으시고 예, 큰 머슴도 끌어내려서 이 웃음거리가 되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다시 바로 세웁시다. 여러분, 큰 머슴이 누굽니까? 윤석열! 예, 큰 머슴 마누라는 누굽니까? 김건희! 예, 그래요. 큰 머슴 놈과 그 마누라, 예, 우리가 빨리 감옥으로 보내고 바른 대한민국 세우도록 합시다. 큰 머슴 윤석열 찍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윤석열이 어떤 자인지 이제 아셨죠? 이번 아랍에미레이트 가서 윤석열한테 김건희라는 큰 머슴 마누라가 반말로 뭐 웃어 저리가 이제 큰 머슴은 마누라가 반말로 조정당하는 걸 이제 아셨죠? 저희 서울에서 우리가 3년간 취재를 해서 큰 머슴 윤석열이가 어떤 인간인지를 알렸건만 여러분들이 눈과 귀를 막고 국민의힘에 속고 가짜뉴스에 속아서 윤석열 큰 머슴을 뽑아서 예, 요즘 어떻습니까? 아파트값 많이 올라졌습니까? 예, 물가가 많이 내렸습니까? 아니요. 안보가 안정해서 예, 전쟁 위기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있죠?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천재 타격을 인치고 예, 그렇죠. 이란에 가서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무식한 머슴놈이 한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국제적인 이런 논란이 일어나서 제가 이란 대사관에 전화를 했어요. 이란 대사관 비서한테 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석열은 서울에서 우리가 3년간 취재한 결과 정신병동에서 도망쳐나온 같은 자다. 이런 미친놈 같은 자의 얘기에 여러분들이 논란을 일으키지 말고 대한민국과 과거와 같이 우호적으로 협력해 나갑시다. 꼭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이란에는 서울로가 있고 서울에는 테헤란로가 있어요. 굉장히 이란과 예, 경제적으로 예, 우리 대한민국은 우호적인 그런 나라였는데 예, 이런 나라를 적으로 돌립니다. 좋습니다. 어떤 공산주의나 우리와 맞지 않는 나라 대통령은 그 나라를 설득해서 예, 수출을 많이 해서 국민들을 편히 살게 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 교역도 엉망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가 거의 500억 불 마이너스 적자가 났습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가 중국과 교역에서 500억 불의 흑자를 냈던데 작년에 26%의 중국과의 무역 수지가 줄었어요.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머슴놈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지 기분 내키는 대로 짓거리다가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 안보 위기, 또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졌어요. 저 둘이라는 여자가 대통령 영부인이 되더니 남편을 막 지시하고 반말하고 그렇죠. 그래서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윤석열은 양재택이라는 선배 검사의 그 세컨드였던 김건희를 꿰차고 산 일도 있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조폭들도 그런 짓을 안 하죠. 그래서 오늘은 내가 욕 안 하고 아주 덕담만 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내년에는
윤석열 퇴진, 김건희 구속, 예, 복 많이 받으시고 또 가정이 편안하시고 대한민국 평화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